start the game again. 자, 교재 131페이지 펴고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니? 희열도 다 끝냈고, 오늘 확률은 다 끝낼 거야. 오늘 이제 통계 들어가고요. 다음 주 되면 통계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8일부터 해서 월수금 한부터 치료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적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하면 통계를 좀 진득하게 해본 적이 많이 없었지. 적분부터 하느라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자, 확률의 덕선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뭐냐면은 교재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의 두 사건 A하고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그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서 여기에도 A가 일어날 확률이 있고 여기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A가 일어날 확률 안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여기에도 여기도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집합에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따지기 그거랑 되게 흡사하게 생겼죠. 뭐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논리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야. 배반 사건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배반 사건은 뭐냐면요,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덧셈 정리에 있는 A교 집합 B의 확률 값이 당연히 0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P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와, 단순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네 가지를 불러볼 텐데 이것은 각각 배반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A가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B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 이 논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B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배반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배반 맞습니다. 배반 맞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밥을 먹을 사건이죠. 내가 밥을 먹을 사건하고 비가 내릴 사건하고 영, 뭐 상관이 있니? 야, 이거 상관이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뭐 올해는 가뭄이 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밥 먹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것도 국지성 호우가 심합니다. 딴 지역으로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참 거의 신이죠, 신. 옛날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이제 그 외세 제국주의 침략이 심할 때 아프리카 이 주민들이 참 그 약탈을 많이 당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레인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참, 네.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심 없구나. 아, 이과 애들 진짜 감수성 제로야. 자,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어. 예.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자, 그런데 얼마?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거야. 이건 배반 사건이에요? 이건 배반 사건이죠. 왜냐면 짝수가 나올 경우하고 홀수가 나올 경우하고 완전히 공통성이 없어요.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네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 짝수 근데 짝수가 나온 사건하고 이번에는 소수가 나온 사건이래. 이건 배반 사건입니까? 이건 배반 사건 아니죠. 왜? 2 때문에 2. 2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교집합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배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내시면 된다는 거야. 이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 이걸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춘 거잖아. 그쵸?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너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건이 뭐야, 지민아? 자, 여사건 보겠습니다. 여사건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거. 말로 풀기 어려우면 이거죠. 뭐냐면 A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거의 여사건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여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PA라는 것이 있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러면 확률값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죠. 아예 안 일어나는 거는 0입니다. 그러면 전체 뭔가가 발생한 사건에서 뭐만 빼주시면 돼?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확률감을 빼주면 바로 이거 PA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PA 여습학원 그냥 1-P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전이죠. 그치? 동전이야.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매치는 거. 얘가 앞면, 얘가 뒷면. 그치? 아니면 얘가 뒷면, 얘가 앞면. 자, 그러면 앞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당연히 뒷면이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여사건에 대한 확률 계산법이 이제 동전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조금 늦추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요. 일단은 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공간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한번 해볼게. 표본 공간, 전체 집단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두 가지 내가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 하나는 뭐냐면은 남자, 여자.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안경 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12명이에요, 지금. 영, 12명이야. 그럼 전체 지금 26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은 전체 26명 중에서 12명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의 확률을 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아니라 여자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조건을 하나 건 상태에서 베이스가 달라진 거야. 그치? 베이스가 달라진 상태에서 뭔가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게 이제 그 구체적인 달라지게끔 하는 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애들이 수능 끝나고 대학 가고 나서 놀러 오잖아? 남자애들은 다 알아먹겠는데 여자애들은 진짜 알아먹기 힘들어요. 애들 막 다 수술해, 진짜. 진짜 농담 아니야. 다 수술해. 헐, 대박. 자. 이번에도 저 작년 졸업반에 한 명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아주 많이 못 찾던데. 자. 그걸 이제 칼냈다라고 표현하죠? 자. 칼낸 사람, 칼 안 낸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해볼게요. 자, 남자이면서 쌍수를 했어요. 10명. 그리 많지는 않겠죠. 여자 중에 쌍수한 사람이 한 2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 쌍수 안 한 사람 30명, 여자 중에서 쌍수 안 한 사람 40명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의 이제 인원수라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토탈 몇 명? 1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자가 몇 명이야? 40명. 여자가 몇 명이야? 60명. 쌍수 한 사람 몇 명이야? 30명. 쌍수 안 한 사람은 70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요, 이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PA 기본 B 이렇게 쓰는데 얘가 뭐냐면은 아까 전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여자 중에서 얘가 여자야. 안경 낀 사람은 A가 안경 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요, PB가 베이스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 잘 들어. 잘 들어. 여자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요, 쓰지마 이거. PA가 돼버리면은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이니까 남자가 지켜봐요. 그럼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올라가야 돼? A 교집합 B 얘가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어, 그러면 얘는 안경 낀 사람이면서 여자인 거죠. 그렇지? 그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 얘가 지금 뭐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또 헷갈리죠. 아, 선생님, A 교집합 B가 여자이면서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이라면서요. 그러면 얘가 그거 아니에요? 이제 헷갈리죠, 이제. 얘는 잘 봐. 전체 집합이 뭐야? 여자야. 얘는 전체 집합이 뭐냐면 전체야, 얘. 그래서 다른 값이야. 그 좀 이따 보여줄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뭘 볼 거냐면요. P, A, 기분 S 이렇게 되는데 S라는 건 지금 뭐냐면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전체가 지금 100명이 되겠죠? 그럼 100명 중에서 A, A가 지금 뭐라고, 뭐를 A라고 놓을 거냐면요. 남자를 A라고 놓자. 그 다음에 쌍수 한 거를 내가 B라고 놔볼게요. 그럼 여사건에 의해서 A가 남자면 여자는 뭐가 되겠어? A 여집합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쌍수 한 애들을 B라고 하면 쌍수 안 한 애들을 B 여집합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남자는 몇 명이니? 확률을 보았어요 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서 남자 몇 명? 40명이 되니까 100분의 40이 바로 이 값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P, A 교집합 B, 기분 S 이렇게 표현해. 이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요. 전체 100명 중에서 쌍수한 남학생의 수는 10명.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100분의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음에는요. P, 뭘 볼 거냐면요. B, 기분 A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조건이 달라졌어. 어떤 조건이에요? 남자 중에서 쌍수한 애를 물어본 거야. 그럼 전체 집합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오는 게 100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0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40분에 쌍수 안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10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봐보자. 요거는 지금 뭐였냐면은 P, A 교집합 B 이거 됐었어. 얘는 지금 기분 S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베이스가 전체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얘도 지금 뭐야? 남자 중에 쌍수 안에죠. 그럼 교집합 느낌이 있지만은 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게 뭐다? 남자가 베이스가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 기본 A 요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예를요, 인원수로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 인원수로 계산을 했는데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A 기분 B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표현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PA분의 PA 교집합 B, 뭐 B 교집합 A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PA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쓴 것 자체가 기분? 뭐야? S가 있는 상태야 원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NS분의 NA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바로 얘가 되는 거고. 그치? 자, A 교집합 B는 뭐라고요? 기분이 뭐다? S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원래. 그럼 얘는 NS분의 뭐가 되는 거야? NA 교집합 B.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얘가 바로 얘를 의미한다는 뜻이고, 얘가 바로 얘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뭐다? 조건부에서 기분이라고 표현한 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그치? 자, P,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면 A 기분 B다. 그러면 요게 B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분자는 뭐가 온다? A가 오는 것이 아니라 A 교집합 B의 확률 값이 와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P A 교집합 B와 P A 기분 B는 본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거야. 얘는 기본 베이스가 뭐야? 전체 집합 베이스고, 얘는 B에 대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 조건부 확률을 처음에 개념 정리하는 데서 뭐 다 정리된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예, 정리하시고요. 예. 이라는 게 전개수분의 해당 개수잖아.
태국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많이 없던데 원래? 네? 원래 학교에서 그래? 학교에서 안 그러지? 네. 성숙성숙해서 그러지? 네. 이 친구 아무도 없어? 네. 그때 그 친구 누구지 이름이? 형준이. 형준이. 형준이, 형준이가 어디 수업했지? 수트 듣나? 네. 주중? 이게 되게 헷갈려요. 좀 이따 우리가 문제 좀 풀어볼 거거든? 문제 풀어볼 때 여러분들 뇌를 막 흔들어 놓을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표 그리면 돼, 표. 표 그리면서 연습 많이 하세요. 표는, 여의도를 버리잖아.
내 어떤 사람이 계산하지. 잠깐, 저 새끼가 지금 가위를 내려고 그랬지? 꿈지라고 봤어. 그럼 내가 그걸 봤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주목을 내면 제가 보재기를 내겠지? 그럼 내가 가위를 낼 텐데 그걸 또 생각하고 얘가 주목을 내면 내가 보재기를 해야지. 그리고 틀린 애들. 자, 이제 그렇게 안 살면 힘들어. 보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사건이 A예요. 아, 그러면 이제 PA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이죠. 동전 앞면 나올 사건. 다음에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사건이 B입니다. 아, 그러면 PB는 뭐가 되는 거야? 또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이거 합사건 관련돼가지고 더 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랬으니까 P,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겠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 뭡니까?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빼기 뭐야? PA 교집합인데 문제에 누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게 뭡니까? 이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 교집합 B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면 나오고 짝수가 나올 경우가 총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 확률이. 그러면 동전 두 가지와 주사위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던졌으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2, 6, 10이 12가지가 나오죠? 그럼 얘는 곧 뭐가 되냐면 12가지 중에 동전 앞면인 상태에서 2, 4, 6 그 다음에 동전 앞면인 상태에서 2, 4, 6이니까 몇 가지야? 3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12분의 4가 바로 이놈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아, 12분의 3. 자, 그래서 얘 결과는 뭐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요게 이제 한 단계 응용이 됐으니까 이제 저게 초급이라면 이게 한 중급 정도 되는 문제가 되겠죠. 500, 정리 다 했어요? 우리 16번 볼까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n이에요. 자, n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이 15x제곱 마이너스 8nx 플러스 n제곱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의 해가 뭐다? 정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 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5, 3, nn,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오, 그럼 얘는 5x 마이너스 n 곱하기 3x 마이너스 n 이퀄 0이니까 결국 x 값을 얻게 되겠어요? 5분의 n 또는 3분의 n 이렇게 됐어. 자, 뭐가 나왔어? 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해가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5분의 n이 정수가 되려면 n은 뭐 해야 돼요? 5의 배수여야 되죠. 지금 3분의 1이 정수가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얘가 정수가 반드시 돼야 돼? 아니잖아. 얘가 정수가 반드시 돼야 돼? 아니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되면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각색하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초급 수준의 문제로 바꿔볼게.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 또는 뭐야? 3의 배수 다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1부터 30까지 있는 카드 중에서 딱 오픈을 했는데 5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5의 배수일 확률을 우리가 PA라고 해보자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 개야? 6개요? 30분의 6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PB라고 한번 해볼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그럼 얘는요?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그럼 얘는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PA 교집합 B는 뭐예요? 15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지. 15의 배수는 30까지 몇 개? 두 개 있어. 30분의 2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PA 합집합 B니까 결국 PA 5분의 1 더하기 PB 3분의 1에서 PA 급이 15분의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분의 어떻게 돼 있어? 7.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동준아,
잘 보이냐? 꽉 막혔다 성균이 지금. 장신 옆에 앞에. 성균 일로 앞으로 올래? 어? 보이냐? 됐음? 자, 5A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얼마래요? 공집합.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배반사건 문제네. 그치? 배반사건 문제입니다.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두 사건 A하고 B에 대해서 P, A 합집합 B.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분의 4일 때 합집합에 대한 확률값을 주어졌어요. 그리고 PA의 확률값이 얘가 범위가 생겨있어. 4분의 1보다 커 나갔고 4분의 3보다 작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때 P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보세요. 배반사건이므로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마이너스 PA 급이란 할 필요가 없어요. 0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 값 알고요. 이거 범위 아니까 우리는 이것을 PB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얘는 PA 합집합 B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PA 요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 쓸 수 있겠죠? 요거는 값, 요거는 범위. 그러면 요거 전체의 범위를 이거의 범위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숙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배반사건 문제가 이렇게 구등식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자, 조건 범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528번입니다. 사건 A하고 B가 있습니다. PB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라고 나와있죠? 그치? 그 다음에 P 뭐야? A도 B의 여집합이 얼마야? 지금 6분의 1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때 뭘 구해라? P A 기분 B의 여집합 이걸 좀 구해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기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P, B의 여집합에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P, B가 3분의 1이니까 P, B의 여집합은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다? 4분의 1. 이거 완전 초급 문제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수직 정리를 하는 그냥 단순한 계산법 문제가 된다. 의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문제들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쭉 다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32번 같은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시 곱셈 정리, 이론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은 요가 수련원 A하고 B에 신규 등록한 회원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얘 요가 해본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작년인가, 작년인가? 살 좀 빼보려고 요가를 하려고 막 신청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없구만. 참, 갈 만한 곳이야. 남자가 거의 없어요. 회원 중에. 그리고 또 한요가가 또 대세라 그래. 한요가 갔더니 진짜 한 5군데 중에 3군데는 여성 전용이야. 아, 참, 이렇게 참 불합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자, 남자 있고 여자 있어요. A요가, B요가. 자, 5, 5, 15, 20. 5. 자, 그럼 남자는 총 10명, 여자는 총 40명이고요. A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20명, B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30명. 예, 그래서, 토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50, 이것도 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토탈 50명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남자 수련원이었을 때, 이게 조건이죠. 그 사람이 B 수련원 회원일 확률을 봐요. 뭐예요? 남자 회원일 때, 그 남자 중에 B, 여기가 지금 PA급이가 되는 거죠? 그치? 요거하고 요거 계속 봐. 그리고 O, 합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내용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좀 이따가 곱셈 정리 배우고 좀 복잡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머리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문제로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됐죠? 질문? 희승이 이해하셨어? 희승이 학교 낙생? 희승이는 월화수목 공부 안 하나? 왜 안 하나? 어? 하고 싶지 안 맞아요? 자, 내일부터죠? 내일 1시 반에 딱 정확하게 안 오는 사람들은요 딱 5분 기다리겠습니다. 입시 제한할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분위기를 살벌하게 100분을 줄 거야. 숨소리도 안 나게. 네. 살벌하게 100분 줄 거니까 아예 늦었다 그러면 제가 늦었으면은 여기 딱 붙이고 시작하고 5분 뒤에 입신금지 딱 붙일 거니까 그냥 40초로 가세요. 시험 못 봤는데. 응? 시험 못 봤는데. 뭐야? 늦을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시험 범위가 수원 전체. 수원 전체예요. 수원 전체고 뭐 요렇게 이제 수원을 정리를 한번 쭉 하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기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예요. 수원 수투. 이제 수투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문과라고 가정을 하고 그 수원 전체 시험 범위가 그 5회분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작년 고3 애들 대상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로 점수대가 딱 나와. 예, 딱 나온단 말이야. 걔네들이 몇 점 받은 애들이 결국엔 어느 대학 가고 있잖아. 내가 알려줄게. 봐봐. 자, 물론 이제 걔네들보다 지금 몇 개월 더 앞선 상태니까 뭐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 안 해도 상관없고. 자, 곱셈 정리입니다. 자, 곱셈 정리는요 기본 베이스가 얘 조건부 확률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건부에서 유도를 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교집합 B라는 거. 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PA 기본 B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A 교집합 B가 있었어. 맞죠? 분모에 P, B가 있었고요. P, 뭐가 있었어? B 기본 A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분자에 P, A 교집합 B가 있었어. 분모에 뭐가 있었어? P, A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분모 이항시켜준 게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P, A 교집합 B가 뭐야? P, B 곱하기 P, A 기본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P, A 곱하기 P, B 기본 A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각도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각도는 뭐냐면요. 아,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 분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항했구나. 이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식자체에서 그냥 딱 그냥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기분이라는 게 분모라고 했잖아. 아, 그럼 분모 까주는 거구나, 약분에서. 분모 까줘서 약분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요 두 개의 곱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P, B를 알 때는 P, A 기분 B를 곱하고 P, A를 알 때는 P, B 기분 A를 곱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얘가 우리가 이제, A, A 여집합, B, B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P, A는 뭐야? 요거 한번 먼저 볼까요? PB는 뭐예요? PB는 요거 전체. 맞지? 요거 전체야? 요거에서 PA 기본 B는 뭡니까? PA 기본 B. B 기반에서 A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치? 요거 곱한 거야. 물론 지금 얘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우리가 별이라고 해보자면 얘는 별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PB는 별분의 1. 맞죠? P, B, 별분의 1, 전체분의
B의 개수. PB.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네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 잠깐. B기분의 2구나. B기분의 0. 요거.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요 곱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땅땅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별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요거,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선생님 아까 처음에도 뭐라 했어? 바탕 자체가 전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별바탕이 되는 거예요. 별분의 2. 이렇게 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하셨죠? 이해갔음? 어. 이게 바로 뭐냐면 곱셈정입니다. 곱셈정. 됐음? 어.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같은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갔고요. 두 번째. 이제 예제 두 개를 볼 건데, 아, 하나를 볼 건데, 요렇게 생긴 복주머니에 복권이 있어요. 복권 열자. 중! 당첨복권. 당첨권 3장. 저기 복권 됐어요. 로또. 5,000원. 네, 5,000원. 아, 5,000원 해야 돼? 아, 5,000원 돈 주고 돈 먹기 이제. 5,000원 내고 사고 5,000원 됐어요. 자, 복권 10장 중에서 당첨권 3장이 들어있다고 할게요. 그럼 총 몇 권, 몇 장? 10장이 있는 거야. 자, 여기 갑이라는 애가 있고요. 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갑부터 초이스를 할 거야. 그럼 순서가 갑, 을 이렇게 됩니다. 맞죠? 갑, 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뭐냐면요. 복원 추출일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이 뽑고, 다시 집어 넣는 거야. 그죠? 갑이 뽑고, 다시 집어 넣는 거야. 자, 그랬을 때에, 뭘 구할 거냐면요. 우리가, A라는 사건을, 갑이 당첨된 확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는 사건을, 을이 당첨된 확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A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장 중에서 3장이 당첨권이니까 A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 되는 거죠. 뭐, 복원은 어렵지 않아요. 그치? 복원 시켰어. 그럼 PB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에서 B복원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죠? 갑이 뽑고 안 집어넣는 거야. 이해하시죠? 갑이 뽑고 안 집어넣는 거야. 그럼 보자. 잘 봐. 갑이 뽑았는데 갑이 당첨됐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을이 당첨될 확률을 물어본 거야. 을 당첨. 을 당첨. 이거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갑이 당첨됐어. 그리고 나서 을이 당첨될 수 있고 또는 갑이 당첨 안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당첨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갑이 당첨될 경우는 10장 중에 3장이죠. 한 장 빠졌지. 베이스가 몇 장 남았어? 9장이 된 거야. 이 9장은 지금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영향 받은 거야 지금. 그리고 을도 당첨돼야 되는데 당첨권이 지금 몇 장밖에 없어? 두 장밖에 없어. 플러스 갑이 당첨이 되지 않았어. 그럼 확률이 10분의 뭐야? 7이 되겠죠. 그럼 얘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9장밖에 없어. 근데 당첨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서 9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냐? 비복원 추출에서 을이 이제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결국 얘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갑이 당첨될 거를 우리가 A사건이라고 했죠. 을이 당첨되는 걸 B입니다. 결국 을은 지금 계속 당첨시킬 거야. 그럼 얘는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여집합의 교집합 B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야. 이해갔어?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곱셈 공식 정리로 이제 그 곱셈 정리에 저걸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PA 하시고 P, 뭐가 되는 거야? B, 기분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당첨 먼저 되고, A 당첨된 거 영향받은 하에서 B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표현을 해보자라면.
곡선 정리 이제 바꾼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아, 일단은 A 먼저니까 A 당첨 안 되고, 그리고 P, A가 당첨된, 되지 않은 거 영향받고, B가 당첨된 확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곡선 정리에서 활용한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해봤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음? 이해갔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결국엔 얘가 비복원 추출일 때 1이 됐든 절에 됐든 결국 B가 당첨될 확률에 대한 거를 지금 쫙 풀어놓은 거야, 이게. 그럼 앞으로 비복원, 곧 뭐냐면 서로 간에 영향을 받는 이 조건부에서요, 어떤 것이 될 경우에는 그 상대의 영향을 받을 때, 영향 받을 경우, 영향 안 받을, 영향 받는데 되는 거를 영향 받을 경우, 안 되는 거를 영향 받을 경우에 대한 그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합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있어요? 됐어? 지환이 뭐 어디? 이해갔어? 거운 거 이거 되지 않니? 바꿔놓으면 이거 되지 않니? 가벼운 거 어플리케이션도 많아. 야, 그거 어플 해놨어? 바꾸는 거? 바꾸는 거 몰라, 그냥 꽤? 알아요. 앱 만들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렸잖아. 가벼운 게. 안 해봤구나. 그거 어떻게, 걔가 만든 걸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딱 누르잖아? 그럼 가위바위보 하면서 여기서 가위바위보를 해. 나도 같이 해야 돼. 끝이에요. 그래도 어딥니까? 아유, 우리 나이에 그런 앱도 만들고. 훌륭한 학생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P, A, 기본 B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를,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이거죠, 이거, 이거. 맞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거랑 이제 상관없어. 이거랑 상관없어. 만약에 저게 있다. A 기분 B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P, A 교집합 B 하시고, 바닥이 뭘까 하는 거야? P, B 이렇게 가셔야 돼. 되게 중요한 표현에 이제 최종 마무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시는데, 지금 이 B를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B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아까 봤듯이 PB는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P, A 교집합 B, 플러스 P, A 여집합 교집합 B. 이게 이제 PB라는 거야. 이거분에 뭐가 된다? P, A, B,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지금 A의 영향을 받은 B와 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P, A 곱하기 P, B 기분 A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P, A 여집합 곱하기 P, B 기분 A 여집합. 얘가 전부 다 이제 PB가 되는 거죠. 이거 분에 P, A 여집합 B.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건 여러분들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기보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B가 지금 주체지? 그럼 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A 나오고 A 여집합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A가 되고 기분이 A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B를 구하는데 얘가 A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요 단계에서 요거 넘어갈 때 헷갈릴 거 아니야. 과연 PB 곱하기 PB, A 기분 B인지, PA 곱하기 P, 뭐냐면 이거를 바꿀 때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뭐야?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이게 지금 PB라는 걸 구하는 건데, B가 A의 영향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그 합사건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갑자기 뭐냐면 A가 기준이 되는 걸로 지금 풀고 있는 거야. B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이해하시죠? 질문. 네. 선생님, 근데요. 네. 잘 들어야 돼. 얘기해. 운전선 잊는 거랑 주사위선 잊는 거에 예를 들자면요. 예. 둘의 교집합을 보면은 두 확률을 곱하잖아요. 두 확률을요? 두 경우의 수를 곱했죠. 그러니까 여기 515번에 보면요. 예. P는 2분의 1이고 PB는 2분의 1인데요. PA 교집합이라고 하려면 그래. 그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독립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좀 변사 수준이에요. 우리 교과 과목이 왜 이런 개연성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알파기를 잘 뽑아주세요. 자, 다음 이제 독립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썼죠? 이제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뭐냐면요,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니네 앞으로 수호야 배반사건과 독립사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배반 사건은 뭐냐면은, 배반 사건은 내가 뭘 하는 사건과 뭘 하는 사건에 교사건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배반 사건이야.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냐, 홀수가 나오냐. 이건 배반 사건이에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의미가 완전 달라, 독립 사건은. 독립 사건은 뭐냐면요, 내가 밥을 먹는 거하고 비가 내리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을 때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독립사건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내가 지금 사용한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있었어요? 서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요, 얘는 대상이, 사건 대상이 두 개야. 대상 사건이. 대상 사건이 두 개라는 거야. 곧 어떤 타자가 타석에 올라갔어. 안타를 치냐, 못 치냐, 이걸 이제 따지려고 해. 첫 번째 타석에 안타를 쳤어. 두 번째 타석에 올라가서 또 안타를 쳤어. 세 번째 타석에 올라가서 안타를 못 쳤어. 첫 번째 타석과 두 번째 타석과 세 번째 타석은 서로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하지만, 안 주지. 자, 그럼 이제 또 뭐냐면은 독립의 개념이 또 뒤에 하나 나오거든요. 안 주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타석에서 안타를 치냐 못 치냐이기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있어? 사건은 하나야 지금. 안타를 치냐 못 치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독립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밥 먹는 거하고 비 내리는 거. 내가 밥 먹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내가 밥 먹는 거하고 얘가 밥 먹는 거하고 서로 영향을 안 주죠. 내가 밥 먹으면 네가 배고프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좀 애매하네. 하여튼 뭐 그런 걸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주사위가 동전 같은 경우도 두 개를 던졌죠. 주사위가 앞에 나온들 뒤에 나온들, 아니 동전이 앞에 나온들 뒤에 나온들, 주사위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이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독립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독립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고 이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어요. 종속사건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일단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복원 추출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 하나를 해놓으시고 이걸 아니다 이걸 써주셔야 돼요. 비복원 추출은 종속이 아니야. 비복원은 개념 자체가 그게 아니야. 얘도 복원이냐? 복원의 개념이 아니야. 왜? 복원과 비복원은요, 이런 거야. 내가 꺼내냐 안 꺼내냐냐. 그치? 내가 세 번을 손을 집어넣어서 뭐를 꺼내냐 안 꺼내냐죠. 그러니까 얘는 사건이 두 개야? 아니죠. 하나의 사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독립사건, 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얘네가.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거는 독립 사건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독립 시행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제 넘나드는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바로 거기에 다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좀 이제 물리적으로 딱딱 끊어볼게요. 배반은 이제 이해하신 것 같고 독립 사건은 뭐야? 대상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건 비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속은 뭐냐면요, A가 일어나는 경우에 B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종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서로 관계없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P, B 기분 A라는 것은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가 만약에 종속이라면 A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서영아, P, B 기분 A 여집값과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A의 영향을 받을 때하고 A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종속은. 종속은 무조건 달라야죠. 그치? 그래서 이게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독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P, G 되게 중요한 시간이야. 요거 한 줄이 너희들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야. 기분 A나 P, B 기분 A 여집합이나 같겠지? 왜? 어차피 A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받잖아. 그럼 결국 뭐랑 같다라는 거야? 그래,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어차피 영향 안 받으니까 얘네들 전부 다 그냥 PB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밑에 줄까지 쭉 쓴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PB가 아니다. 아니고, 밑에 줄 두 줄을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정리를 또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A 교집합 B라는 게 있는데, 얘는 당연히 종속이니까 영향을 받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PA. 교집합 P, B 기분 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영향 받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당연히 PA의 교집합이 뭐랑 같지 않아? PA에다가 PB를 곱한 거랑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받는 상태니까. 자, 그런데 이 독립사건은 뭐냐면요, PA 교집합 B가, 잘 들으세요, 이거 아직 필요하지 마시고요, PA 곱하기 P, B 기분 A는 원래 이거는 원래 맞는 거죠. 항상 맞는 건데, 아까 위에 봤듯이 어차피 B라는 거는 A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랑 같다라는 거야? 아, 이거 자체가 그냥 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A 교집합 B의 확률은 그냥 PA 곱하기 PB라는 거야. 그래서 동전 확률과 주사위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곱한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총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세 번 던졌다. 주사위를 세 번 던졌어. 눈의 합이 6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이건 지금 뭐죠? 대상이 두 개가 있습니까? 사건 대상이? 없죠? 그냥 주사위만 여러 번 던지고 있는 거야. 맞죠? 맞지? 타석에 다섯 번 올라갔다. 안타를 두 번 칠 확률로 가시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독립사건이 아니야? 얘가 독립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건 독립시행이에요. 아직 안 배워서 지금 자꾸 이거랑 지금 절구시키는 게 여러분들 머리를 더욱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교과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바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요,
그럼 벤다이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시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대신해서 이렇게 벤다이가 있어, A, B. 근데 얘가 지금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독립사건이니 물어보는 거야. 자, 독립사건의 징표가 뭐라고 했어? PA 요비가 PA 곱하기 PB가 되면은 독립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얘는 PA 요비 어떻게 돼 있어요? PA 요비는 5분의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PB는 뭐, PA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에요. PB는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곱해가지고 이거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사건이 아니야?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니라고 보면 뭐야? 종속이다. 아시겠죠? PA가 응? PA가. 아,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 갔음? 그러면 두 번째 벤다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건 있다고 한번 이렇게 A, B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번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PA 유축합 B 얼마예요? 4분의 1. PA 얼마예요? 4분의 2. 그렇죠? 2분의 1이죠, 결국. PB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곱하면, 얘 맞지? 오! 뭐야? 독립. 독립사건이라는 거야. 이 벤다이어. 네. 네, 위에 거를. 맨 위에 거? 어, 그 뭐냐면, 저거 이제 독립사건과 독립시행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사위를 세 번 던졌다 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독립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대상사건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저기에서 구비되는 거야. 한 가지 행위만 계속 여러 번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A하고 B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독립사건, 곧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A, P, PB의 곱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인 거고, 얘는 되는 거니까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어떨까요? 이건 정석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주사위라는 게 던졌을 때에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고요, C 사건이 있습니다. A 사건은 뭐냐면요, 짝수. B 사건은 뭐냐면요, 3 이상의 문. C 사건은 뭐냐면요, C 사건은 1 또는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자. 독립사건은 대상사건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렇지? A가 독립사건이냐라는 표현이 없어. 그러면 내가 A하고 B가 독립이니? 지금 물어보면 이건 독립사건을 물어보는 게 맞죠? B하고 C가 독립이니? 물어보면 이거는 독립사건을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C하고 A도 뭐냐? 대상사건 두 개니까 이것도 독립사건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맞아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거의 진표는 뭐다?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과 같다는 게 징표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은 P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P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이네요, 짝수일 확률이. 자, PB는 어떻게 되겠어요? 3 이상이면 3, 4, 5, 2분의 1이 되겠죠. 1 또는 6은 어떻게 되겠어요? PC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 4, 5, 6이네요. 6분의 3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 수학 잘한다. 자, 다음 이제 교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잘 봐. 자, P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겠어? 짝수이면서 3 이상인 눈은 4, 6. 두 개지. 그러니까 뭐야?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P, B 교집합 C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3 이상이면서 1 또는 6인 거는 6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P, C 교집합 A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 또는 6이면서 짝수인 것도 6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A와 B가 독립이니? 그러면 얘가 교집합의 확률인데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뭐야? 맞지? 얘 독립 인디펜던스. 그치? B와 C.
128 6분의 1이죠. 요 두 개 곱하면 얼마야? 9분의 1. 독립이야? 아니죠. 종속.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C와 A 보겠습니다. C 규칙판의 6분의 1이죠. C하고 A 곱하면 얼마? 6분의 1. 독립.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독립 사건은 사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곧 대상 사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독립 사건이니, 종속 사건이니 물어보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두 사건의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독립 사건이 아니라고요? 독립 시행이 되는 거야. 그건 독립 시행. 투성을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골프장에서 골프 스윙을 계속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랑 다른 개념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종속과 독립의 명확한 차이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 되는 거야. 독립은 뭐야? 마지막 지표 자체가 뭐냐면 교집 화폐 환율이 각각의 이거의 곡과 같다라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곡셈 정리가 PA 교비가 PA 곱하기 PB 2분의 A였잖아. 곱셈 정리가. 근데 A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PA B 2분의 A를 그냥 B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곱셈 정리하고 독립사건하고 이어지는 거야, 내용이. 그걸 알아야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예, 잠깐 정리하고 이어서 독립시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 그렇죠. 독립 아니면 무조건 종속사건이에요. 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을 여러분들 쭉 이어가보자. 봐봐. 덧셈 정리 배우고 곱셈 정리를 배웠어. 그치?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곱셈 정리가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A 교집합 B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어. 이게 써져 있다. 그러면 기분에 뭐가 들어가? A가 들어간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왔다? 그럼 기분에 들어간다?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곱셈 정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볼 수 있어야 돼. 독립사건일 경우에는 얘가 A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아 만약에 if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아 PA 교비는 곧 무엇과 같다? 그냥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정리예요 이게. 자 이제 독립시행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독립시행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사건이 대상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를 계속할 경우에 그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야. 이해갔어요? 타석이 올라와서 공이 왔어. 그럼 개념이 뭐예요? 안타 쳤냐 못 쳤냐잖아. 맞죠? 내가 시험을 봤어. 합격했냐 못했냐야. 그치? 그런 것들 있죠. 됐냐 안 됐냐 그런 거를 여러 번 시행한다라는 조건이 걸려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그러죠. 그럼 얘는 독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타석이 올라선 거하고 두 번째 타석 올라선 거하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념적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첫 번째 타석에서 홈런 때리면 필 받아서 두 번째도 막 때리겠지. 첫 번째 타석에서 못 때려서 삼진당해서 위축되겠죠. 영향은 받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한다라는 거가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시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매회 일어나는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인 경우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딱 두 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썰푼 거를. 자, 그럼 이제 2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PR 이렇게 돼 있어요. P는 지금 뭐예요? 지금 확률이라는 뜻이죠. 그 R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몇 회 일어났냐라는 조건이 걸려요. 몇 회 일어났냐라는 조건이 걸립니다. 그 지금 횟수가 걸린 거야. 아,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 R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얘는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NCR에 PR제곱, Q에 N-R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구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볼게. 얘는 지금 뭐냐면요
내가 N번 시행했을 때 P라는 확률을 맞게끔 하는 것이 R번 벌어졌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N번 시험 봤는데 내 합격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합격률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요. 3번 합격할 경우에요. 그럼 여기 3이 들어가는 거,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Q는 뭐겠어요? 하나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지. Q가 같은 게 뭐냐면 1-P랑 같은 거예요. Q라는 것은. 그럼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다 3분의 2가 들어가겠지. 그것도 이따 다 정리할게. 3분의 2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N- 내 몇 회 합격했다고 했어? 3회? 그럼 여기 N-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왜 이렇게 되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던졌어. 자, 1회금이 몇 번? 3번 나오. 한 번으로 먼저 가보자. 한번 나올 확률 구하라는 거야. 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 그죠? 주사위 몇 번 던졌냐가 빠진 거야. N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던졌다? 한 3번 던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자.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자, N은 지금 얼마야? 3. R이 얼마야? 1. P가 얼마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당연히 Q는 얼마가 되겠어? 1-P가 Q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어요, 이제. 잘 보십시다. 1회, 2회, 3회 이렇게 있어요. 1회 눈이 1회에 나올 수 있죠.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2회, 3회 안 나오는 경우야. 1회 눈이 여기에 나올 수 있죠. 안 나오는 거야. 1회 눈이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얘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만 하고 안 나와야만 하는 거야. 3회 던졌을 때 1회 눈이 딱 한 번만 나오려면. 그치? 얘는 안 나와야만 하고 나와야만 하고 안 나와야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안 나와야만 하고 안 나와야만 하고 나와야만 한다는 거야. 잘 들어. 결국 얘는 뭐냐면요, 6분의 1이 앞에 있냐 가운데 있냐 뒤에 있냐. 여기서 그치? 이해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앞 가운데 뒤 중에 6분의 1의 자리로 선택할 것을 뽑는 경우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 중간 뒤 중에 6분의 1 자리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해가지고 뽑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은 3시 1 곱하기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자, 이 이해한 거면 선생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별거 없어요. 5회 시행이고요. 6분의 2번 출연시켜주면 됩니다. 필요해?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를 우리가 저기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컨비네이션과 마치 이항정리했을 때처럼 똑같이 생겼다. 그치? 그럼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냐. 그럼 일어나는 거를 횟수를 R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안 일어나는 그 확률에다가 N-R 하면 돼. 이항정리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항정리에 대한 접근 방법,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었잖아.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죠. 뭐 NCR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지금 N팩 나는 게 뭐가 되겠어? N-I팩, R팩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요것도 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야? 다른 각도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면 3팩에서 아 6분의 1이 한번 나왔어? 1팩. 6분의 5가 두 번 나왔어?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놈을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아, 제곱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그럼 요거는 또 생긴 게 어떤 구조랑 또 똑같이 생겼어? 어? 생긴 구조가 다항정리식이랑 또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P제곱, Q제곱, R제곱의 N제곱 A, B, C 각각 P제곱, Q제곱, R제곱 했던 거. 그치? 요런 구조가 되더라. 자칫 크게 놓으세요. 좀 이따 예제 하나 볼 겁니다. 세 가지 형태가 튀어나온 경우에. 아시겠죠?
상황에 그 선생님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요? 상관없죠. 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차원에서 슬리퍼 신지 말라는 거야. 아니,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했는데, 아, 어제 빡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냐면 발에 이 숨통이 안 쉬어지니까, 발에서부터 피로감이 쫙 올라오잖아. 와, 아, 몰라, 그러던가 말이야. 그냥 오늘 신고라니까. 몰라, 씨! 이해 왔어? 아니 뭐 옷을 잘 입고 다니자 그건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비주얼적인 거를 계속 잘 좋은 거를 보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보면 항상 배에 힘 입고 다닙니다. 내가 이거 배 이러고 다니잖아? 그건 우리 애들도 나중에 크면 아 그게 기본인 줄 알고 남자는 그런 기준으로 고를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엄마가 못생겨서 농담이에요. 아, 자, 어디까지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주사위를 또 한번 던져볼까요? 이번에 주사위를 몇 번 던졌냐면요. 여섯 번 던졌어요. 여섯 번 던졌는데, 던진. 짝수가요. 네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1이 두 번 나왔다가 쳐보겠습니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주사위를 여섯 번 던졌을 때에, 주사위를 여섯 번 던졌을 때에, 뭐야 이거? 문제 잘못됐네? 그렇지, 그렇지. 주사위를 여섯 번 던졌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였어요? 1이 생기냐 안 생기냐니까 지금 얘는 결국 뭐냐면 P 플러스 Q가 얼마인 꼴? 1인 꼴을 지금 해줘왔다는 거야. 그럼 P 플러스 Q가 1이 아닌 꼴이 또 있겠죠. 내가 지금 그걸 아니, 이 아닌 꼴,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를 넣어놨네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P라고 요거 하나를 Q라고 보자면 얘 P 플러스 Q 합이 1이 안 나와요. 1이 안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요런 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실 거냐면 바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요 아이디어 가지고. 그치? 자, 요 아이디어를 접근하시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냥 다 써보시면 되겠죠. 네 번, 두 번을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오게끔 하는 네 번을 뭐 이렇게 앞 네 번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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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1, 1 이런 경우 아니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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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짝수 1 이런 경우 쫙 나열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생긴 놈들이 결국에는 2분의 1은 4제곱이 나오고 6분의 1은 2번이니까 제곱이 나오는 그 경우들이 쫙 이렇게 있겠죠. 그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컨비네이션으로 뽑아내는 행위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뽑아내는 행위가 바로 6팩에서 어떻게 된다? 2팩 4팩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걸 2개를 기준으로 요거 6분의 1 나오게끔 하는 1이 나오게끔 하는 거를 6번 중에서 어디에다 배치시킬까 이거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P 플러스 Q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한 단계를 발전시켜보면은 이런 걸 또 한번 해볼까? 세 가지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사위를 이번에는 몇 번 던지냐면 여섯 번 던집시다. 또 던져. 자, 여섯 번 던지는데 짝수 세 번. 자, 그리고 1, 두 번. 그 다음에 3 또는 6이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3 또는 6이 한 번. 자, 그럼 얘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죠. 짝수는 1은 어떻게 되겠죠? 6분의 1이죠. 3 또는 6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번? 3번. 얘는 2번. 얘는 1번. 총 6번이야. 그럼 저번에로 정리해보자면 6팩 나누기 어떻게 되겠어요? 3팩, 2팩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1팩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은 몇 제곱? 3제곱. 6분의 1은 몇 제곱?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은 몇 제곱? 1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저 예제하고 이 예제를 강조하기 위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방금 지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그냥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잖아?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가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이걸로 다 풀리긴 하는데 접근 방식을 달리 가주셔야 돼. 나한테 얘기해요. 네. 뭐? 3돈 6면요. 예. 6이 짝수 3번에 포함되니까. 예. 그 짝수 3번 중에 6이 나오면 저 예외가 나오잖아. 아이, 바꾸자. 뭘로 바꿀까? 3돈 5로 바꾸자. 똑똑하네. 조용히. 잘했어. 자, 지금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표가 도수분표까지 이제 끝내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봐요. 우리 저 어저께도 테스트 못 봤어요. 어제 봐. 와, 못 봤네. 기백이 좀 못 봤구나. 기백 테스트.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그럼 이 길 찾기 문제도 그냥 확률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길 찾기가 경우의 수로만 지금까지 이제 했었죠? 이것도 이제 확률로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최단 거리로 가는데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도 왜 독립시행이냐면, 봐봐. 나는 계속 갈 거야. 가는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거야. 가는 행위를. 가는 행위를 하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 A 입장에서 있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지금 90도 휘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럼 나를 가긴 가는데, 앞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 두 가지 행위밖에 못해요. 최단 거리로 가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곧 앞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나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는 행위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옆으로 가는 행위를 그 여사건 2분의 1의 행위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결국에 앞으로 3번 가고 옆으로 3번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배치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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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갈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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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갈지. 그 배치를 하는 거야. 맞지? 아까 여기 주사위 6번 던졌을 때 짝수 4번, 1, 2번을 나열할 때 짝수, 짝수, 1, 1, 짝수, 짝수 할지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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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할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총 6번을 가는 거니까 6팩에서 3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또 2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 최단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죠. 같은 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거기에다가,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 이거 이제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얘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2분의 1 전체 몇 제곱? 6 제곱. 이게 되겠네요. 아, 계산하기 두렵다. 니들이 계산해. 자, 다음. 문제를 좀 풀어봐야죠, 그래도. 왜 에어컨? 아, 켜져 있었는데, 이제 누가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잔이야. 잔인하다, 잔이야. 켜라, 빨리. 어? 자, 몇 번 한번 볼까요? 538번 문제부터 해서 곡선 정리 아까 배웠던 거 그거 있죠? 요거부터 해서 쭉쭉 한번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8번입니다. 어떤 음식점에서 3명의 손님이 같은 종류의 우산을 맡겼습니다. 마치 느낌이 지금 몽무로토 순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절대 아니야. 이 세 명의 손님이 나갈 때 자기 우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산을 가지고 나갔대. 그때 모두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첫 번째 손님이 이렇게 됩니다.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가지고 갔을 확률을 P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챙겨 나갔을 확률을 P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자, 그럼 얘가 지금 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챙겨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도 자기 우산 챙겨 나가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손님은 지 우산밖에 없어요. 우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은 P,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라는 내용이야. 문제 자체가. 이해갔어요? P,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의미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요했죠. 왜냐면 쉽지 않은 문제였지 처음에는. 자, 한 번만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시면은 그다음부터 좀 쉬워질 겁니다. 자,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PA 곱하기 P, B 기분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챙겨 나가니까 우산 3개 중에 지 거 가지고 나갈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이죠? 그럼 지금 우산 2개 남았다. 우산 2개 남은 상황에서 조건 걸렸죠? B가 자기 우산 챙겨 나갈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야? 6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0.4입니다. 밑줄 그셔야죠. 비가 오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 걸린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선생님 비가 온다. 이거를 PA라고 해볼게요. 뭐 이긴다. 이거를 P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당연히 P, B 기분 A를 의미하는 거죠. 비가 오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니까 이 값이 얼마다? 0.4야. 그치? 다음 밑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이길 확률이 0.6이야. 그러면 이기긴 이기는데 조건이 뭐야?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비 기분 A 여집합이죠. 얘가 0. 얼마야? 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0.3이야. 야, 비가 올 확률이니까 그냥 A죠. 어떤 조건도 없어. 베이스 자체가 전체야. 그러니까 PA가 얼마라는 거야? 0.3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뭡니까? 이 팀이 주말에, 주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치? 주말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야. 이 팀이 주말에 이길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럼 뭘 구하는 거야? B를 구하시오. 라는 거야. 자, 잘 들어. 그러면 이 팀이 이기려면 B가 오는 경우, 오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게 합사건이야. 그치? 합사건이야. 그러면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건의 그 두 가지 분류 지점이 뭐야? B가 온다가 B가 안 온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P 뭐가 되겠어요? 어? 이렇게 되고 P 이렇게 돼가지고 B 기본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어? 그렇죠. P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다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P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B가 오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A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요 아까 했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시면 답 나오는 겁니다. PA가 얼마입니까? PA가 0.3이야. 자, A 기분 B는 얼마야? 0.4네요. 자, A 여집합은 당연히 6건이니까 0.7 되겠죠. 그 다음에 B 기분 A 여집합은 얼마입니까? 0.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곱해주시니까 0.12 더하기 0.42 이렇게 되니까 결국 0.53 얘가 바로
얘네들이 주말에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도가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가 안 됐어요?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전 단계가 원래 있죠. 뭐냐면 PB라는 것은 B하고 A하고 교집합되는 경우. 뭐냐면 이기긴 이기는데 B가 올 때 이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기긴 이기는데 오지 않을 때 이기는 경우. 이게 바로 PB라는 거였었잖아. 이거 이해 갔지? 그럼 곱셈 정리해서 이거는 얘가 되고 이거는 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A, PA 곱하기 BA, B 기분 A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PA 기분 B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라는 거야. 지금 뭐냐면 조건 자체가 B가 올 때 이기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기분 A가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비가 올 때가. 이해하시죠? 그 요게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지금 합사권으로 지금 걸려놓은 겁니다. 이거를 또 이해 안 가신 분. 다 이해 갔어요? 됐어? 오케이. 자, 됐죠? 이번에는요, 5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품의 40%와 60%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A 기계가 생산할 확률은 100분의 4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기계가 생산할 확률은 10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A하고 B를 생산한다라는 개념을 투영을 시켰어요. 그치?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요. 불량한, 불량 제품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럼 A하고 B로 지금 해결이 다 안 되네. 맞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뭐냐면요, 불량 제품이 나올 확률이라는 그 기호를 2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야. 그 문자 3개짜리야, 그러면. 자, 근데 문제에서 불량 제품이 나올 확률이,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에는 지금 5%, B에는 지금 뭐야? 3%가 지금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지금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불량품이 나왔는데 A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물어보는 게 불량품은 불량품인데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이야? A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이 기분 A를 물어보는 거야? 이 교집합 A를 물어보는 거야? 이 교집합 A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쭉 전개하면서 이제 찾아주셔야 돼. 아시겠죠? 요거 한번 숙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다음에 이제 뭐 독립인 경우는 아까 우리가 좀 예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오케이, 끝. 부수분법. 오늘 바로 부수를 해야 될 걸.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면 내일 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막 부석부석에서 튀어나오실 겁니다. 자,
로소프 내역 이제 통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카운팅을 했어요.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지금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카운팅 한 걸 가지고 뭐 전체 경우분의 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에 가지고 지금 뭘 했냐면 지금 확률을 지금 배웠어요. 또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통계를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 통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번 해봤다 학생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아하 그랬을 거야. 한 번도 안 한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계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몇 중2땐가 중1땐가 중3때 그거 하잖아. 도수분포 뭐 다각 히스토그램 그치? 그거 하지. 그게 통계야 쉽게 얘기하면. 그 통계의 마지막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마지막 목표가 추정이에요. 통계의 마지막 목표는 추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통계는 지극히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적 학문이거든요. 뭐냐면 돈으로 이루어지는 건 모든 거 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뭐 그런 이제 뭐 추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많고 사회 자체가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사회 구조 자체가 쫙 해가지고 모두 이 조직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주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통계 같은 경우는요 자 동무 내일까지 우리 저 동물애들이 여성동무들이 쓰는 화장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쫙 해서 각급 동무들한테 빨리 지령을 내려서 조사해서 올리도록 그러면 그냥 미리서 연락하면 거기 다섯 명씩 이제 동네 마을에서 이제 매일 회의하잖아. 그거 같은 경우 그게 쫙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 곳에서는 이 통계가 뭐 큰 뭐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선거가 대표적인 거죠. 선거를 나가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나갔어. 대통령 선거 조만간 여러분들 TV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나갔어.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나갔는데 선거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리서치 조사 기관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죠. 코리아 리서치라는 이 회사에서 뭐 서영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율 조사를 하려면 나는 젊잖아. 그거 젊은 층한테 유리할 거 아니야. 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동네에서 더 유리할 거야. 왜?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동네나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 진보 세력이다. 그러면 보수 성향이 강한 뭐 서초, 강남, 대구, 뭐 부산 이런 데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니? 근데 예를 들어서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나하고 상대 후보가 있는데 나에 대한 조사를 아까 얘기했던 서초, 강남, 대구, 부산 이런 데의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 지지율을 5%로 만들고 이 사람 지지율을 90%로 만들면 이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 조사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려면 전수조사라는 걸 해야 돼. 전수조사가 뭐냐면 전국민 대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수조사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총인구조사를 해요. 총인구조사는 전수조사합니다. 예. 그거는 2년인가 4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거 빼고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사하려면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돈은 누가 줄 건데. 그치? 그래서 지극히 자본주의적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적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실제 값과 가깝게 추정을 하는 게 바로 통계의 목적이야.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추정이 마지막 단원이야,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추정으로 가기 위해서 쭉 가는데 이제 통계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통계하면은 여태까지 했던 게 뭐 계급 있고 뭐 거기에 도수가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곱하고 막 편차구하고 뭐 평균구하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도대체 확률이 어디에 낄 자리가 있냐는 거야. 니들 옛날에 통계할 때 확률이라는 거랑 연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치?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의 통계의 목적은 뭐냐면 확률을 목적이야. 아시겠죠? 그게 그러면 수능이 많이 나오겠네. 맞아요. 확률이 낄 자리를 있다가 우리가 배워가면서 또 어디에서 끼어들어가는지 이걸 이제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예전에 배웠던 도수분포와 관련된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요. 통계는 무엇이고 분산은 무엇이고 표준 편차는 무엇이고 얘네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하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통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확률 공포부터. 자, 처음에 이제 도수분포라는 게 있는데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용어는 별장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뭐 여러분들 이제 수학 등급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등급 학생들이 10명이 있고 2등급 학생이 뭐 25명이 있고 3등급 학생이 40명이 있고 뭐 4등급 학생이 뭐 5명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바로 얘네들이 별량이 되는 거야. 얘네들 각각. 그치? 변하는 양들이야 얘네들이. 뭐 아니면 몸무게를 치자면 50kg, 60kg, 70kg 이렇게 있겠죠. 아니면 이 별량이 어떻게 있을 수도 있어? 뭐 50에서 60, 60에서 70 이렇게 구간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럼 얘네들한테는 별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급이죠. 계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별량의 일정한 구간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줘. 이걸 이제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옛날에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요. 계급을 어떻게 10kg씩 나눌까? 아니, 20kg씩 나눌까? 50에서 70 이렇게?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거를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계급 값은 뭐냐면요. 요 간격으로 별량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표하는 값을 어떤 거 가장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가지고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급값이에요. 자, 다음에 도수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죠. 1등급 10명, 2등급 25명, 3등급 40명, 4등급 5명. 이걸 이제 도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도수는 영어로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수를 앞으로 너희들은 F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도수는 별량은 변하는 양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얘네 X라는 걸 표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표로 작성하는 게 도수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제를 들어보자. 10, 10, 20, 20, 20, 20, 25개, 그 다음에 33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도수분포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럼 만들어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량이 10,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써? 별량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도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개, 25개, 33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수분포표예요, 이게. 별거 없잖아. 기억나시지, 다. 그러면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죠?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게 2명이야?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게 5명이야? 이렇게 5명. 30에 해당하는 게 3명이야? 이렇게 30명. 그럼 얘가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빨리 지나가도 되지?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절반 찍어가지고 막대기를 쫙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잠깐, 이게 잘못 얘기해.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고 이 막대기가 히스토그램이지?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 넓이가 같죠?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하고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같습니다. 뭐 그 특징. 이건 예전에 다 했던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도수분포를 작성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면 돼. 됐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접근할 건데, 자, 평균이라는 거를 구할 때도 이제는 고딩스럽게 정리를 해서 구할 거야. 자, 평균은 뭐냐면요, 별량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1, x2, x3 이렇게 쭉 가면서 xn이라는 별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그 별량에 해당하는 뭐 프리퀀시, 도수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도수는 어떻게 되냐면 X1이라는 별량을 갖는 애들이 F1만큼 있대. 그 다음에 얘는 F2만큼 있대. F3만큼 있대. 얘는 FN만큼 있대. 그럼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총합 나누기 전체 별량이죠. 그러면 전체 총합은 뭐냐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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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n 곱하기 Fn을 뭘로 나눠? 쭉 해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Fn까지 더한 걸 나눈 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평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균은 기대값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균을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요. expectation이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이것도 뭐라고 한다? 바로 평균. 정확하게 표현은 기대값. 근데 우리는 기대값을 평균밖에 쓰질 않아. 여기에서. 제가하고 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더 추가시켜서 정리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수요를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추가시켜서 정리하면 얘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i 콜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i분의 응? 얘는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f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 도수의 총합을 우리는 라지 n이라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라지 n분의 1의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의 xi 곱하기 fi 이렇게 표현해요. 아, 얘가 곧 뭐가 된다? 평균이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좋네. 인생 뭐 있어 뭐 힘내면서 사는 거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됐었어요. 밑에 있는 얘네 평균도 하나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보여보시고요. 평균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인가요?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은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 맞냐, 이거? 어느 학년인가가 중학교 때 못 배우고 올라온 학년이 있었는데 중간에 뭐 교과과정 바뀌면서 중학교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못 배우고 올라온 애가 한 학년 있었는데 걔 졸업했지? 아 그래 너희들 아니다. 언제 배웠어? 중1 때? 아 중1 때 중2? 자 일단 뭐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 사장님 잘 보이시죠? 우리 김 사장님 소음 이렇게 듣고 있어. 자, 좀 봐봐. 소리가 너무 좋아. 자, 평균의 성질이에요. 평균의 성질은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하나만 정리해보면 돼. 뭐냐면 AX 플러스 B 이거 증명해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쫙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xpectation x라는 것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잖아요. 얘는 a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 expectation x 하시고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평균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공식인데 변량이 xi였어. 근데 얘는 변량이 뭐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놈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라지 n분의 1의 시그마 i 콜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a x i 플러스 b 곱하기 f i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치? 어! 자, 그러면 이거 분배하자. 분배. 자, 그러면 라지 n분의 1의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의 a x i f i 플러스 b f i 이렇게 됩니다. 맞죠? 시그마는 따로따로 쓸 수 있지? 어. 아니야, 왜 웃어? 따로따로 쓸 수 있지? n분의 1의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의 a 곱하기 xi 곱하기 fi 이거 하나 쓰시고요. 플러스 또 n분의 1의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의 뭐야? b fi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보자. 요 a는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바깥으로 나와서 어떻게 a 이렇게 쓰시고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의 xi, fi 이렇게 합니다. 정확히.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
오, n분의 1의 요놈이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지금 통계자료 있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expectation x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볼까요? 요거 b 빼시니까 n분의 b 하고 시그마 i부터 n까지의 fi 그러니까 도수의 총합이 뭐라고? n분의 1이라고 했잖아. n이라고 했잖아. 도수의 총합이. 그럼 요거 약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b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아, 그래서 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 나머지 위의 성질은 다 아시겠죠? 개수는 개수대로 나오고, 합도는 차이에 대한 변량은 평균값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현식이 이해했어? 시간이 얼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 그 이제 이상확률 분포로 해가지고 쭉 나갈 건데요. 자, 잠깐만. 여기서 적분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자, 잘 들어.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적분이라는 거를 잠깐 사용해. 어려운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 합하는 걸 사용하는 거거든. 그때 선생님이 적분을 우리 어차피 배울 거 아니야. 앞으로 돌아가서. 그치? 그 적분 설명을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시겠죠? 간단한 계산 방법 정도니까. 미분 안 했던 사람? 없죠? 오케이. 너 미분 안 했어? 너 녹색 고등학교 다니야? 자, 그리고 잠깐만요. 28일부터 적분과 통계 시간이 월수금 4시 반이 있고 화목토 7시 반에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월수금 4시 반에 오시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월수금 4시 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화목토 7시 반에 오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 28일부터는 조금 분류가 되겠다, 이렇게. 네. 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가자자자, 얘들아. 조건부 확률 연습문제 52문제인가가 숙제가 또 있어요. 일단 교재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교재 숙제는 그래도 초급 문제예요. 여러분들 감 익히게 하시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567번까지 교재 숙제고요. 그리고 근데 조건이 이거 필터 어디까지 들어가? 응? 아, 그거요. 다 끊어야 돼.